잠을 잘 자야 하루가 편안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잠자리인 침대를 과학이라 부르게 된 것일 텐데요. 침대에는 많은 수면과 관련된 과학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2012 MBC 리빙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부스가 있습니다. 그 모양부터 범상치 않은 생김새인데요. 숙과 관련된 많은 상품이 있지만 수침대는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감이 있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이 이어졌습니다. 이거는 대부분 숯으로 천연재하고 두 가지로 뭉쳐져서 된 겁니다. 숯으로만 뭉쳐놓으면 이게 깨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재, 화산폭발하고 그런 천연재 있죠. 이걸 갈아가지고 1100도 이상 구운 참나무 숯이나 우리는 졸가시나무, 야자숯, 나무 이런 걸로 갈아가지고 분말을 만들어서요. 요거도 또 목초액이 있어요. 그거다고 해서 버무려서요. 이거를 찍습니다. 음용을 해가지고. 오목하게 나 있는 구멍들이 인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업체의 설명입니다. 또한 볼록한 부분에는 숙이나 아로마향 같은 향테라피 제품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거 우리가 편안하셔야 하루 종일 네. 우리가 무슨 일을 보더라도 참 침착하게 잘 볼 수 있고 또 이제 시원하게 잘 일 마무리 질 수가 있어서 잠을 잘 자고 건강하기 위한 인간의 바람이 숯과 어우러진 참숯침대의 과학.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서도 생생한 후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